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제주도산 삼겹살하고요, 비빔면 세 개하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먹고 BBQ 버거류 2종 이렇게 먹을게요. 현인님 어서오시고요. 재미있어요님 반갑습니다. 흑돼지는 아니고 그냥 제주도산이에요. 제주도산이고. 비빔면부터 좀 먹어볼까요? 고민아. 근데 너는 사람이 스타일을 바꾸면은 항상 뭔가 놀리려고 하더라. 자, 드시고요. 아, 그리고 추천을 못 받았네. 여러분 추천 안 받으실 때만 눌러주세요. 오늘 추천도 안 받고 시작하고 있네. 여러분들 추천 안 받으시면 눌러주세요. 추천 안 보실 때만, 추천 즐겨찾기 안 보실 때만 눌러주세요. 오, 되게 쫀득쫀득해. 고기 맛있다. 되게 맛있어. 희한하네. 흑돼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 자, 드십시오. 이거 800g요. 비싸더라고요. 머리를 왜 했냐고. 왜 생돈 들여서, 했냐, 뭐, 이런 얘기야. 최근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햄버거는 나중에 먹을 거예요. 다 없어요.
그 자식님이 흑돼지 보내주셨나요? 자식이 흑돼지를 보내요? 가서 보내겠습니다. 삼겹살 초장에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뼈다구가 근데 이건 안 씹혀.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12시 다 돼가네. 추천 안 받을 때만 눌러주십시오. 괜히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 안 받을 때만 눌러주세요. 아줌마 펌이라고요. 아줌마 펌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기서 더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줌마 펌입니다. 취상식요? 내일까지는 머리를 못 감아요. 남성미가 없어졌다고요? 제발 좀 가만히 안 놔뒀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놀다가 꺼야 되겠다. 아, 또 먹방 군님 500개를 아, 또 힘내라고요. 먹방군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구벅. 어디 갔냐? 먹방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 추천 안 보실 때 눌러주세요. 12시간 넘었네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꼬꼬미님 반갑고요. 추천 안 보실 때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머리를 자르면 죽죠. 뭘 머리를 잘라요. 야키야는 좀 타고 나가지고 튼튼합니다. 자, 고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펌이냐고요? 투블럭 포마드 펌이요. 12만원 들었습니다. 아이, 또 꼬꼬미님 100개를 송송 100개 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버거는 다 먹고요. 아, 또 먹방군님도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똘끼는 또 풍선하라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머슬님 오셨어요? 자식이 방에서 저를 막 까더라고요. 뭐, 저 만나면은, 뭐, 거의 때릴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 어그로는 좀 그만 나가십시오. 내 방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어딜 다녀와요? 녹방에서도 저를 까요? 인간 쓰레기네, 선생이라고 하더니. 어? 대체, 선생이면은, 그럼 제자들이 뭘 배워? 선생이라고도 사실 믿을 수가 없지. 고민이 리알고 제주도는 잘 다녀왔죠. 진짜 학교를 알고 싶네요. 어떤 학교인지. 알면 진짜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게. 상추 같은 건 없습니다. 야옥이님 어서 오시고요. 러브앤프리님은 뭘 나중에 알려줘요? BBQ 버거는 이런 식입니다. 법사님 어서 오시고요. 편의점에서 팔던데요. 잘 드시고 잘 지내시니 보기 좋으네요. 도미가 뭐 어디? 어? 뭔또 이상한 소리를 해?
어떻게 아셨지? 비빔면이 20%인가 양이 늘어났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비빔면도 양을 늘렸나 봐요. 구민아, 혹시 술 먹고 왔니? 계속 늘어난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초장에 찍어 먹고 있어요. 자, 추천한 맛집들만 눌러주세요. 삼겹살 18,000원. 18,000 얼마. 까치놀림 어서오시고요. 불 끄지. 좀 상냥하게 얘기할 수 없냐? 아유, 까치놀님 추천 감사하고요. 아이, 또 100개를. 아이, 까치놀님 잡새형님 방에. 회장이신 까치놀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뭐, 한잔 하시겠죠? 예.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저도 불금이 있으면 좋겠네요. 불금이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먹방이나 하고 있네요.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식감이 뭔가 쫄깃쫄깃,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요. 부드럽고, 탱탱하고, 털털한 돼지요.
머리 파마했습니다. 배고프다 미천이 또 팬가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 버거 언제 먹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건데요. 편의점에 팔던데요. 네, 초장이에요. 자기소개를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간그 미용실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미용실 두 분이 하시는데 여자분들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민호 형님, 아이 또 100개를 민호 형이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고민이가 자꾸 어디 왔다 갔다 거리느라 바쁘니. 그 남자 중한 명이 맞는. 아이, 저 여자 때문에 미용실 가는 그런 사람. 예, 맞습니다. 뭐 이왕 깎을 거면 이왕 머리 할 거면 이쁜 여자가 다듬어 주는 게더 좋지. 예. 남봉꾼이냐고요? 남봉꾼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봉꾼으로 좀 살고 싶네요. 남봉꾼을 근데 살고 싶어도 없네요. 왁스 안 했는데요. 살 빼면은 그래요. 진구 말고 전구 닮았겠죠. 항상 1이야 내가. 항상 1이구나. 나는 항상 1위 할수 있는 게 쫓겨난 시청자 1위밖에 없구나.
만능아 싸우자 맞짱 뜨자 안 할래요. 나이 먹고 경찰서 가야 됩니까? 원희야, 어서 오고. 원희야, 그 방온기로 왔니? 응? 이제 옮기기로 결정한 거니? 비빔면 전혀 싱겁진 않아요. 딱 맞아요. 낚시의 원인은 자식이밖에 없구만. 만능리 송중기 뺨때기 때려도 송중기가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듯. 예, 고소하겠죠, 뭐. 경찰서 신고하겠죠. 뭘 송중기가 가만히 있겠죠, 당연히. 대연맘님 어서 오시고요. 휘카님 어서 오시고요. 이방 원래 이런 방입니다. 진지함이 넘치는 그런 방인 거 모르셨습니까? 레영님, 예, 여기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원래 그런 방입니다. 열무 비빔면이 그게 좀 매콤해 되게. 팔도보다 훨씬 매워요. 중국 부자 같아요. 안 그래도 중국에 혹시 갈까 싶어가지고 몇건 만들어 놓긴 했어요.
아직 뭐 중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 일단 여권만. 오니야,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너가 자식이를 생각하는 그런 현모양처적인 그런 뭐 옆에 주변에 친구들 없니? 투표 어그로 끌지 말고, 예, 나가십시오. 빙봉님 통산을 고맙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그로를 많이 끌어가지고 그래 상당히 좀 인지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는 어그로 별로 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방송도 사실 랜덤으로 하고. 뭐 이래저래 아프면 쉬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방송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죽었죠. 님들이 얘기하는 맨날 초심 얘기, 초심을 잃었습니다. 근데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빙봉님 또 풍선 하나 고맙고요. 그래도 최소한 저는 쉬면은. 물론 요즘에 아파서 쉴때뭐 공지를 제대로 하진 않지만 한번 쉬었으면은 그 다음날에 안 아프면은 점심 먹방까지도 하고 그렇게 안 아플 땐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 집에 새를 왜 들어 살아요? 저 혼자 살기도 비좁습니다.